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자, 어제 여기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사칭하는 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개인 정보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그 오픈 채팅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기 앞서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어감 자체가 지정 제외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저희 회원분이 다시 한번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우리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화이트리스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외가 될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정 제외를 쓰다 보니까, 이제 왜 지정이 제외되느냐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어감이 좀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백색 국가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지정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제가 지정 제외라는 단어를 이제 붙여서 썼었는데, 또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지금 현재는 화이트리스트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제외를 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정제외라는 말로 썼었는데, 요거를 이제 제외라는 말로 바꿔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오늘 0.8% 하락 마감을 했고, 미국에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도. 그리고 니케이가 0.09% 소폭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환율이 1188원 93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0.36%,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26% 빠졌는데, 결국 코스닥이 전일 조금 오버해서 올랐던 것이 오늘 또다 빠져버렸죠. 뭐 좋지 않은 모습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을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제일 뭐랄까 이제 이런 얘기거리가 없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이제 무기력하거든요. 뭔가가 이제 스펙타클하고 뭔가에 대해서 변화무쌍한 시장이면 거기에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시장 자체는 변화무쌍한 시장 자체가 아니고 조금은 무기력한, 그냥 조금 정말 진 빠지는 더위에 녹초가 되듯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그로기한 상황 자체로 퍼져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런 시장이 펼쳐질 때 저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입장에서 상당히 뭐랄까 이제 조금 난처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재밌게, 어떻게 좀 요점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창작의 고통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를 그 안에서도 그런 무기력한 시장에서도 이것만은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리 인하를 이제 미국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0.25BP에 대한 부분, 예상을 했던 부분만큼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생긴 것도 보면 조금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뭐랄까 이제 조금 고지식한 그런 면이 조금 보이죠,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앞서서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데,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법학과 교수님입니다. 딱 그래 보이죠? 법학과 교수. 법학과 교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과 문과를 나누면 경제학과는, 경제도 물론 문과죠. 거기 이제 법학과 교수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죠. 거기 교수님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롬 파월 의장, 이 정도, FOMC 의장 정도 되면, 뭐랄까, 이런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도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 것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계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시장은 아니다. 꾸준하게 경제 성장률도 유지가 되고 있고 고용률도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연속적인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냥 그어버렸습니다. 예. 근데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계속적인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제롬 파월은 그건 아니다. 지금의 경제는 괜찮고 고용률도 좋고 이것이 계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장은 돈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또 찍어내면서 제롬 파월 전에 자넷 옐런이라든지 벤 버냉키의 그런 양적완화 시대를 바랬지만 그것을 제롬 파월은 딱 끊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해버렸어요. 1%대 하락이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여전히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여전히 미국 증시가 지금 보면 상승 파동 자체를 그리면서 추세적으로 넘어왔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조정은 나오는 상황. 다시 한번 더 지지 테스트를 할수 있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지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번 더 그럼 하단은 내려올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봤을 때 일단 금리 인하는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박수권에 대한 돌파 이유가 금리 인하라는 이유가 붙었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돌파가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관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이 자리는 다시 한번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우 증시도 좀더 이런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지지를 하고 다시 추세적으로 계속적인 상승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이트 리스트 제외 가능할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일본 외무성을 만나서 했는데 여전히 간극이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런 몇몇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방문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죠. 만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발언에 우리가 거지냐 뭐 이런 발언도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이 하기도 하던데 이런 그러고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아베 최측근이 봤을 때 아베는 금리란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할 것이다 한국을 제외를 할 것이다라는 100%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오늘 우리나라 속담 한 개가 떠올랐어요. 뭐였냐? 빈수레가 요란하다. 또다시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물론 제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저는 좀더 이런 뭐랄까요? 이번에 그냥 딱 제외를 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연기를 하지 않겠냐. 조금은 뒤편으로 연기할 확률이 좀더 높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이번에 이런 화이트리스트 사건 자체가
조금 장기화가 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무역 규제를 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보복의 형태를 띈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외를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지금 백색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이제 관계가 격화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응당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측에도 알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 계산을 이미 짱구를 엄청나게 굴렸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곧장 지정이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연기에 대한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그래도 우리가 경우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제외가 만약에 내일 된다면 주식시장이 한번 또다시 큰 폭의 뭐랄까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쉽게 하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다만 그에 따라서 하락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저는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기가 된다면 하방에 대한 지금 자리가 지수에 대한 하방을 좀 더 테스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수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하방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데서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대신에 만약에 그 제외가 된다. 그럼 하방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내려가줘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도 여기에서는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제외가 된다. 600포인트 밑으로는 한 번은 내려가겠죠. 무조건. 600포인트 밑에까지 충분히 열려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3번 종목별 변동성 확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보시면 뭐랄까요? 이제 오늘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오른 종목 빠진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른 종목이 제일 많이 오는 게 램 테크놀로지, 뭐 메지온, 우림 기계, 블러썸 MNC, 뭐 파나진, 컴퍼니 K, 뭐 모나리자, 한국바이오, 파미셀 뭐 이런 종목군도 올랐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로 뭐 샘코, 그리고 하한가도 제낙스, 아이텍 뭐 이런 종목도 있었고 하락한 종목군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뭔가 무기력한 계속적인 일본에 대한 이런 악재를 안고 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뭔가 안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어떤지. 다 오늘도 파란 불만. 여기에서 유일하게 오늘 빨간불 내는 게 채 10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코리아나, 빅텍, 그죠? 그 DOAL. 또 여기서, 여기 3개. 10개는 넘겠다. 하고, 금호석유, 자화, 인스, 삼성중공업, SK이닉스, 신라젠, 펄어비스, 뭐, 20개 되겠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 열다 열여섯 개네. 이 정도로 이 상황권 자체를 보더라도, 일곱, 열여덟 개네. 열아홉 개. 20개 정도 되네요. 이거는 거래 정지니까. 그만큼 이 시장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종목별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결국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하는 업체들이 오늘도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요. 이 반등만 보더라도 전일 이제 19%, 장중 고가 19% 형성됐지만 종가가 3%니까 사실 어제는 마이너스 16%를 맞았던 거예요. 오늘 또 다시 어때요? 오늘 또 다시 8%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후성. 이런 것들도, 이런, SN텍. 이런 것들도 보면, 장중 21%가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것 어때요? 종가가 7%로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루에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지금,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특히 개인 수급에 의한, 여기 4번도 적어놨죠. 개인 수급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하루에 30% 움직인다는 얘기가, 이런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은 그나마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붙습니다. 그럼 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이 나타나더라도 또다시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변동폭을 유지를 해주는데 이것이 조금 심한 것이 종목군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2주,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일단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 또뭐 있습니까?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요두 가지로 지금 이 테마가 3주 이상 끌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만 수급이 다 집중된다는 거예요. 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변동폭도, 단타도 여기 다 붙는 거죠. 그래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특히 더 심한데, 오늘 남녀비비한 일인 거거든요.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어요. 30%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종가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3% 빠졌다가 마이너스 18%. 하루에 변동폭 얼마입니까? 계산해 볼까요? 자, 고가가 얼마예요? 고가가. 고가가 플러스 상한가니까 29.9죠? 29.99. 플러스, 그러면 23.64입니다. 하루 53%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꼭지에서 잡아버리면 오늘 하루 만에 50% 빠져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에 만약 상따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딱 종가가 딱 끝나면 오늘 마이너스 50% 찍었어요. 이 정도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종목이. 지금 불매운동 관련주 다 그렇거든요, 지금.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장중 21% 떴습니다. 그 종가는 마이너스 9%. 오늘 변동폭 얼마예요? 30%예요. 30% 움직여요. 자, 마찬가지로 뭐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 뭐 보면 또 오늘 뭐 쌍방울 이런 것들도 오늘 변동폭이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17%. 오늘 15% 움직입니다.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종목군들이. 지금 불매운동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 수급 위주로 지금 이 특징들이 뭡니까? 쌍방울도 그렇고 모나미도 그렇고 지금 보면 남영비비안도 그렇고 다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훨씬 더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가 권역 넘어가는 상황에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을 까딱 잘못 잡아버리면 하루에도 지금까지 번 거를 하루 만에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을 좀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는 시장이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방향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사실 그만큼 그냥
개인 수급들이 쫙 들어갔다가 쫙 나오고 쫙 들어갔다 쫙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아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 조정이 깊어지는 5G 종목별 분석인데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실적 좋은 놈들도 빠져버리고 실적 안 좋은 놈들도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 실적 좋은 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지금 무기력하게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그래도 여기 안에서 실적으로 본다면 5G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하방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몇 가지 종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위 솔루션이 가장 큰 대장주였죠. 5위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5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 자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리 넓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55,000원대 요 정도 가격대에서 또다시 한번 더 하방이 지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고가 권역 자체가 여전히 이런 자리고요. 그리고 저가 권역 자체는 이렇게 지금 한 12,000원 정도 밴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게 한 25%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조금 두텁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KMW 보겠습니다. KMW도 여전히 뭐 신고가를 이제 가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뭐 꾸준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던 것이 뭐 에이스테크 뭐 이런 것들도 볼게요. 자, 에이스테크가 이제 고가 권역 12,000원대에서 지금 무너져 버렸는데 자, 올라올 때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빵 치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어서 올랐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지금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가 되죠. 네. 그죠? 요게 이 거래들 자체가 모여 있는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형성되는데 요 자리를 밑으로 이탈되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방이 한 8,700, 8,600원대를 잡으면 되고 여기에서 말 올리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요 자리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1,200원대 그리고 하단은 8,600원 요 정도에 대한 박스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에스테크는 그리고 자 다산데톡스 잡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사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시세를 한번 크게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단 자체 이 자리가 일종의 저항 구간으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은 추세를 봤을 때 자 어때요? 여기 안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지는 봉이 형성돼 버렸죠. 그리고 밑에서 여기에 매집된 것이 여기서 1차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지지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단에 다시 한 번 더 뺐다고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더욱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넘어서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저항일 뿐이고 그러면 최대한 뭐랄까요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5G를 들고 있더라도 이 다산데톡스 말고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요게 이미 이 자리까지 한번 올랐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꺾여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부러졌다고 표현하거든요. 부러진 종목군들은 쉽게 반등 나오기 좀 힘듭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뭐 삼지전자 볼게요. 삼지전자 그리고 한 개 이제 머큐리 보겠습니다. 머큐리. 자,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자, 요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 상장주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시세를 거의 다 냈다고 봐야 되죠. 두 배 가까이 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자, 요런 거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하면, 자,
여기 하단에 상장 됐을 때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7,800원, 7,500원 대는 이탈이 한번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의 반등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라 봐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런 반등 자체는 여기 위에 있던 9,900원에서 많은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 9,800원 정도를 위에 상단에 있는 저항 구간이라고 보고 하단에 있는 자리는 한요 정도. 지금 여기 7,300원까지 열려 있는 여기가 이탈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앞서 이제 삼지전자. 자,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서 매집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구간에서 이탈이 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고가 권역이 돌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방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손절선을 조금 잡는다면, 자, 요 자리 보이시죠? 그래서 만 원대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시세를 냈는데, 여기서 만 원대를 벗어난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벗어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을 정도는 유지가 돼줘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가를 찍고 이 자리를 저가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추세대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으로 좀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아서 올라간다면 이런 종목군도 쉽게 다시 한번 더 12,500원까지는 돌려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뭐 내일장 관심주를 또 같이 봐야 되는데요. 내일장 관심주는 뭐 지금 오늘도 뜬 종목군들이 몇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 가지 그냥 제가 이렇게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박스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연속적인 상승을 좀더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대한화학. 요게 이제 시가총액 상당히 작은 종목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조금 개별적인 흐름이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보제 관련해 가지고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한개더 본다면 피롭틱스. 여전히 오늘도 땡겨 올리는 것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세력들이 조금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정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좀더 뭐랄까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상단 한 15,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세 가지 종목을 내 시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다운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도 다운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무기력한 시장, 그리고 관망세가 상당히 짙은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또 이런 분위기가 또다시 넘어가줘야지만 또다시 또 변동성을 또 확대시켜서 또 상단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이 되풀이 되는 만큼 너무 다운되어 있지 마시고요. 기분 전환도 조금 하시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